제네시스가 얼마지?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오늘 또 출고가 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유튜브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이루프 완성하고 리폼 대기 중인 차량, 그리고 하이루프 대기 중인 차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작업 내용이 포함됐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전에 외장 쪽 살펴보겠습니다. 늘 유튜브에 영상 올라갑니다만은 외장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할 만한 디자인 보고 계시고요. 역시 솔라가드 노블레스 Z, 실내에서는 시인성이 좋지만 밖에서는 반사 필름이기 때문에 실내가 잘 안 보이는 전면 30% 후측면 15% 썬팅 필름 완성된 상태고요. 더불어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장은 대부분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고요. 오늘 이 차는 차주분께서 이렇게 휠 쪽에 뭔가 색이 변하는 무지개 색깔 필름을 붙여 달라고 원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작업인 줄 알았는데 나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작업, 아트원에서 도와드렸다는 것도 한번 유튜브 영상에 담고요. 과연 실내 쪽에는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자녀 아빠의 현명한 선택,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햇빛이 있는 관계로 반대쪽에서 실내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실내 컬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요. 시트가 순정과 많이 다르죠. 본 고객님은 2세대 그랜드 카니발 때 아트원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경험이 있어서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에도 동일한 리무진 시트를 원했고 스페셜하게 이렇게 제작되어서 확장형 그리고 가로형으로 그리고 버킷을 넣어서 좀 더 쿠션감을 많이 있게 했습니다. 자, 앞쪽 살펴보고 있는데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와 더불어 목베개 그리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중입니다. 김태현의 간대요 글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유행한 미스트롯 김태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튜브로 언제든지 실시간 혹은 아이들 영화까지 모두 볼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아래쪽에는 요즘 한창 유행하는 무본드 컬팅 자수로 전체 베이스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이렇게 아트원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1열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2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땡땡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자, 2열에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열에서 천정 쪽부터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영상 실행 중이고요. 늘 설명드렸다시피 웰컴 등 그리고 센터 등 순정, 그리고 사이드와 센터 쪽에 은은한 조명,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자체 스피커 펠리세드 송풍구,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비해서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오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브라운 컬러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베이지보다는 약간 짙은, 즉 새들 브라운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역시 2열 시트도 리무진 시트, 쿠션형 리무진 시트로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바닥 쪽에는 요즘 한창 유행하는 요트 바닥이 깔려 있는데 요트 바닥이 이렇게 평탄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탄화하고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점, 여러 업체들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기가 넉넉지는 않다라는. 자, 요트 바닥은 2열, 3열 모두 깔려 있는데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실제 요트에 쓰이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오랜 세월 사용을 해도 스크러치나 이런 부분이 적다는 거, 그리고 전면에 커버 매트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과연 실내 작업, 리무진 시트 이외에 무슨 작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 비춰보겠습니다. 역시나 후석 쪽에는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승차 모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즉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고요.
자, 교통안전공단 TS 인증 시험이 3인승이 아닌 2인승으로 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구조 변경 시에는 당연히 2, 2, 2,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후속 쪽 천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전체 천정 디자인, 그리고 설명에 빠뜨린 인산철 보조 배터리 20A가 자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최장 6시간 이상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속 쪽으로 가서 역시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 두 바닥 아주 깔끔합니다. 자, 후속 쪽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후속 쪽 이렇게 열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속 쪽 현재 승차 모드 상태고요. 이렇게 롱레일, 좌우에 롱레일이 설치가 되면 시트가 이렇게 뒤로 많이 밀려서 승차 모드로 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트렁크 공간, 싱킹 공간, 3세대는 물론 4세대 모두 이 싱킹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본 차량은 전기장치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전동 침대 작동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동 레버를 앞으로 쭉 당겨줍니다. 당겨준 상태에 당겨주면 이렇게 적재 공간이 남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스위치를 이용해서 침대 시트 모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날로그 전동 스위치입니다. 디지털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눌러주고 있어야 되고요. 잠깐 눌러주면은 등판이 이렇게 뒤로 넘어옵니다. 넘어온 상태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역시나 층이 갭이 많기 때문에 방석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빼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열선. 열선 역시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없기 때문에 메인 스위치에 열선이 맺어 있기 때문에 오래 틀으면 방전의 염려가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또 1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전기장치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등판 스위치, 그리고 언더서포트 스위치가 있는데 언더서포트 스위치 설명에 앞서 현재 모드는 1500 완벽한 수평을 위한 전동 침대 시트 언더서포트 펼치기 전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바로 1열과 2열의 승차가 가능한 모드라는 거. 즉 1열, 2열 승차, 그리고 3열은 이렇게 침대 모드로 된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앞으로 가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1850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주행 시에는 이렇게 4인 승차 모드, 그리고 아이들이 쉴 공간 잠들면은 이렇게 후석의 침대에서 잠들 수 있는 완벽한 수평에서 잠을 자면 개운하겠죠.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1열, 2열 승차 모드고요. 이 상태에서 3열에는 이렇게 침대 모드, 즉 언더서포트를 아직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침대 모드,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 4명이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간 많이 넉넉하고요. 자, 아이들이 잠들 경우에는 의자에서 자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에서 잠을 청할 때 훨씬 더 말은 못하지만 편하게 자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이번에는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2열 시트를 자 앞으로 당겼고요. 반대쪽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현재 조력자 없이 혼자서도 잘합니다. 자, 당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2열 후석 공간에 언더서포트가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언더서포트는 팔걸이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후석에서 조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언더서포트 스위치를 이렇게 올려 볼 건데요. 현재 2열을 앞으로 당긴 상태입니다.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후석에 이렇게 그 스위치를 이용해서 언더서포트를 올려주면은 바로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성인이 누워도
아주 편리한 침대시트 모드가 완성됐고요. 더불어 헤드레스트를 빼주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가 나옵니다. 오늘의 모드는 다자녀 아빠의 선택,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9인승 출구 호 둘둘, 그리고 맨 후석에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를 넣으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편안한 차박 캠핑 모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새봄이 오고 있고요. 날씨 좋아지고 야외 나들이 계획들 많이 잡으실 텐데요. 한 번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구입 후 둘둘둘, 즉 6인승, 평소에는 업무용, 주말에는 이렇게 완벽한 황제 차박 모드를 꿈꿔보심도 좋을 듯 합니다. 역시나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 그리고 하이리무진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아트원24 채널에서 담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